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로 있을 때 그는 살기 등등했습니다. 자신이 행하던 일을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신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아주 명분을 가지고 강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중립에 섰던 인물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이란 먼 곳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그는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만 본 것입니다. 큰 소리 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란 광경 보고 니시오니까 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기적 이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면서 이 자랑으로 자기를 포장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표적을 기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표적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보십시오. 어디에도 이상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기적이 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늘 그런 분처럼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때가 동할 때 힘이 달 때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손을 대기만 하면 기적이 있고 말씀만 하면 역사하는 것.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 예배당에 온지한달 지났는데 한달 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여기서 한 10년 쭉 예배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막 잊으면 안 되는데 다 잊었고 오늘 올라오시면 아마 그 난간에 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있죠. 혹이라도 아이들 다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무슨 공사를 할지 이제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 안 끝나는구나.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면서 이제 또 옥상에 또 둥그렇게 또 이렇게 또 빈대가 있더라고요. 아, 거긴 또 어떻게 막아야 되나. 일주일 동안에 그런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시면서 혹시라도 좀이라도 부족하거나 좀 더 달라지고 좀 더 좋아지기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힘 닿는 대로 고치고 또 수리하고 또 보완하면서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또 성도님들에게 큰 만족이 있는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로 있을 때 그는 살기 등등했습니다. 자신이 행하던 일을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신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아주 명분을 가지고 강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중립에 섰던 인물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이란 먼 곳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그는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만 본 것입니다. 큰 소리 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란 광경 보고 니시오니까 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기적 이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면서 이 자랑으로 자기를 포장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표적을 기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표적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보십시오. 어디에도 이상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기적이 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늘 그런 분처럼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때가 동할 때 힘이 달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손을 대기만 하면은 기적이 있고 말씀만 하면은 역사하는 것.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제목 표적과 영광의 계시입니다. 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그 교회의 주님을 자랑합니까? 주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하셨고 높은 지에 오셨고 내가 가진 재물과 지위를 자랑합니까? 가질 수 없었던, 그 위치에 오를 수 없었던,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사건들을 자랑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것입니까? 받을 수 없는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주의 은혜로 갖게 된 것을 자랑합니까? 우린 누굴 자랑합니까? 주님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교회의 크기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분을 자랑합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전혀 이상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표적을 행했지 자신의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그것을 결코 자랑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기적 이적 하나하나 행하실 때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았고 그분이 그렇게 영광을 돌렸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질문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 영혼아, 무엇으로 자랑하고 있는가? 받은 것인가? 주신 분인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으로 자랑합니까? 아니면 그 받은 것을 주신 분으로 자랑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포도주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여섯 항아리인데 한 항아리가 100리터쯤 되니까 포도주 한 병이 몇 리터입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아무튼 크게 1리터라고 치고, 큰 병 1리터라고 치고 600병입니다. 포도주 600병을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기적과 표적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짐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17번 많이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시적인 표시입니다. 무언가를 목적이 있는 거예요. 표적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표적은,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왜 예배드립니까? 오늘 왜 그 사역하십니까? 아예 목사님이 시켰잖아요. 예. 아유, 사람들이 내가 그걸 좋아해요. 그래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찬찬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성가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찬양하십니까? 아유, 저기 성가사님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자꾸 잘하는 일입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어우,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참 잘하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연습할 때 연습 찬양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습하지만 그것이 찬양이고 그 찬양할 때 하나님 바치기 때문에 내게는 예배당이나 연습장이나 동일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향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생명, 영생, 구원을 통한 생명,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의 신대, 즉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이런 본문은, 이런 서신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그게 이상하냐? 그게 이상하다는 네가 이상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표현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물이 포도주로 흘러가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뿐 아니라 지켜보는 어떤 사람도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조연들이 있어요. 이 많은 조연들, 예수님은 물론 이러니와 그 어떤 조연도 오 그런 일이 있었어, 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이, 아무도 놀라거나 소설하치는 일 없이 600병의 큰 포도주가 만들어지는데, 그 한 병 한 병의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였다고 연회장 대표가 그것을 증명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행해도 이상함이 없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찢겨 주시고 흘려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분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역경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삶이 어디를 향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일어난 첫 표적에 대해서, 첫 표적에 대해서 요약합니다. 첫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든 일곱 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많은 표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일곱 개만 정리합니다. 근데 일곱 개의 모든 표적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뭔가 주는 계시, 그 계시의 for example로 하는 부분이지 기적 자체를 보여주게 한 것은 요한복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기적을 천번 만번을 행했다 한들 그게 뭐 이상하냐, 나는 그런 일을 보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을 보도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하면서 호들갑 떨지도 않을 것이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1장 1절부터 태초에 그분이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 그게 뭐 대수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게 뭐 대수로냐.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에서도,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장면에서도, 어떤 기적에서도 놀라지 않고 조용스러운 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느냐, 왜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이상하게 여기느냐, 나는 생명을 준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살린 것으로 왜 이상히 여기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갈릴리 가나,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니 당연히 어머님이 계셨겠죠. 일가 친척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시는 일과 중에서 첫 표적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첫 표적을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면 그게 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적을 위해서 준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준비운동이 필요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부탁드리고 그분이 우리가 부탁한 간구의 내용을 붙잡기만 하면 그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오늘 예수의 모친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가장 지혜로운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예수의 모친, 그분의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 문제는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들었을 때는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드리고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아, 네, 제가요 기도하긴 했어요. 아, 기도는 했는데 예, 어떡하라고요. 어떤 암환자가 이제 기도했어요. 아, 제가 기도하긴 했는데요 왜 안 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우리 기도 능력에 낫게 하는 힘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기도한 나는 위대하지 않아요. 기도한 나는 초라해요. 그런데 아무리 초라해도 그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그분께 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기도하는 내 자신은 초라할지라도 기도는 위대하다. 우리 저 한 분에게 당신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저 여러분은 결코 위대한 근처도 못 갑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위대하시면 됩니다. 그분과 내가 한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게 어떤 것만 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제가 해야 되니까 저도 위대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상하지 않게, 오늘 본문처럼 어색하지 않게 뭘 부탁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기적이적 중에서 이 큰 책에서, 이 위대한 책에서 물이 포도주, 즉 포도주 맞는 사건이 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포도주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소한 일도 난 타치한다. 누가 사소하다느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 드릴까요? 누가 사소하다느냐? 이미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근심 염려한다면 다 내게로 가져오라. 수고하고 모은 짐진 것들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 뭐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되었든 작고 큰 어떤 문제든지 내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듣고 응답하고 고쳐주고 회복하고 치유해 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있든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살을 찢어주신 분이, 피를 흘려주신 분이, 하늘의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지시하는 상황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만든 포도주 양이 1리터짜리로 600병 정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이 잔치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잔치이고 또 그 포도주가 그 잔치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의 모친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모친이 그 일을 왜 담당했는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 중요하냐고. 예수님 모친이 그 포도주 떨어진 것과 관계가 있든 없든 그게 뭘 중요하냐고. 바꿔 말하면 예수의 모친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가져왔으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예수의 모친을 더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전체가 특정 사건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일반적입니다. 어떤 잔치가 상관없다. 이게 무슨 뭐 나라를 살리는 뭐 국 아니에요. 그냥 혼인잔치예요. 그냥 일반 잔치예요. 그냥 개인적인. 상관없다. 그것이 혼인잔치가 되었던 구국운동이 되었던 상관없다. 내 백성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나는 그 어디든지 달려갈 것이다. 감히 그 일을 작다 크다 논하지 말라. 내 앞에서 작다 크다 논하지 말라. 나는 그가 내게 간 건 그 모든 것들을 들어줄 것이며 그를 통해 그가 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연스러운 것. 예수님이, 예수의 모친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내 아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왜 예수의 모친이
왜 예수님께 부탁했을까? 역시 요한복음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과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못 나갔다. 안 됩니다. 이러이러이러한 복잡하게 아무튼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 기도했다. 예스! 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과정이 있든 마지막 답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되고 어떤 과정이 있든 마지막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결정,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이래이래 했는데 말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요. 아,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No. 그래서요. 주님께 기도하려고 해요. Yes. 어떤 것이 되었든 그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장면 장면에서 그 마지막 피리어드는 나는 그래서 기도했다로 끝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기도했다가 끝이 될지어다. 말을 많이 했어요. 끝끝이 뭐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언어의 끝이 망설이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했다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묻히니 예수님께 왜 부탁했을까?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몰라도 된다고. 예수님께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도 된다고. 더 중요한 건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요 기도의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지금 무슨 먼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유를 몰라도 기도할지어다. 이유를 몰라도 주님께 나아갈지어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분께 왜 나가야 되는지, 왜 이 장면에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분께 나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요, 삶의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이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져. 예수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을 받은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를 많이 시키죠. 여러분을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는 믿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믿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목사님, 잘 말씀해주세요.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한 그 한마디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할지어다. 기도한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받을 줄 알지어다.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산을 움직여 바다에 빠지라 해도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군가 기도해서 한라산에 제주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유머인데 이거 한라산이 원래 거기 있는 게 아닌데 예전에 누가 기도했나 봐요. 그랬더니 한라산이 한라산이 저기 있으면 좋겠다. 제주도는 원래 평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저기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보는 한라산이 제주도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평택이 산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강산 중에 하나 띄어서 할렐루야. 어떤 분이 기도하면 금강산 중에 아름다운 산 하나가 평택에 이렇게 할렐루야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근데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말들을 쑥쑥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믿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산이 움직여? 그럼 한번 어떤 사람을 움직여 볼까? 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누군가가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근데 줄었어요. 이제 한 봉 빠졌어. 왜? 그 한 봉이 어디 평택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어집니까? 우리 지금 웃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그걸 또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아, 그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믿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적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님이 마음껏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아 이제 알겠는 거예요. 기도와 기도 운동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10만큼 알게 됐어요. 또 기도했어요. 또 응답받았어요. 20만큼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쌓여서 100이 되고 그게 쌓여서 1000이 되고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와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알았다는 사실이다. 내가 그런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런 기도 응답이 내게 쌓이지 않았더라면 난 오늘의 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 경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우리 주양의 찬양사가 때문에 찬양이 날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단 앉아계신 모든 여성분들은 회개하고 할렐루야 성가대로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어느 어떤 성가대를 가도 남자의 두 배가 넘는 걸 본 적이 있어도 남자가 더 많이 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저 이상한 모습이 깨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좀 찔림 받아가지고 주양의 찬양사의 틈으로 할렐루야 저만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양의 찬양사의 틈에 여러분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한 분들이 주로 남자가 있어요. 아니 여자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이는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 한번 이렇게 그냥 보고 싶어요. 그때 만약에 좀 누가 좀 이렇게 필름 찍어놓은 게 있으면 꼭 보고 싶은 게 예수님 명령하실 때 그 하인 얼굴도 보고 싶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근데요 시키는 대로 해요. 예수의 모친이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바로 기억나요. 바로 생각나게 누구예요? 어렵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어떤 필요가 느꼈을 때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진짜 해요. 근데요 이 장면에서 하인들이 놀라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물론 놀랬겠죠. 놀랬는데 기록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최소한 요한복음에는 하인들이 깜짝 놀랬더라, 하인들이 옹성옹성하더라, 도대체 이게 뭐라고 저렇게 한담? 그러나 하인들은 옹성옹성했지만 순종해서 그분께 했습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아무 얘기 없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것을 믿고 있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된 다음에 내 이럴 줄 알았어 것처럼, 도대체 하인들이 누구길래? 하인들이 누구길래?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본 거죠.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진짜 만나면 생판 처음 보는 하인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날지어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인들이요 전혀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의 권위 앞에 눌린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대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의심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의심하면 왜 의심해? 저분이 한 대잖아. 아무튼 모르겠는데 저분이 하면 다 될 것 같아. 나 그냥 순종했어. 근데 진짜 물이 포도주로 되더라고. 와, 근데 정말 내가 궁금한 게 정말 난 이 일이 이루어지 전부터 느꼈어. 될 거라는 거. 나는 의심이 안 되더라고. 나 알지 너? 나 의심 많은 거. 응, 알아. 근데 그날은 의심이 안 됐어. 예수님이 물을 갖다 부어라. 그 부은 물을 갖다 주어라 했는데 아, 이렇게 포도주가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서 갖다 줬더니 진짜 포도주가 된 거야. 오늘 이 장면 어디에도 어느 장면에서 어느 시점에서 물이 포도주 됐는지 보도되지 않아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언제일까요? 물을 항아리에 넣을 때일까요? 그 항아리에서 물을 풀 때일까요? 아니면 푼 물을 들고 가는 중에 변했을까요? 1번, 2번, 3번 어느 쪽입니까? 모릅니다. 여기서 안다고 생각하면 2단이 되는 겁니다.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어느 시점에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언제 떡이 갈라졌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냥 오병이어. 왜? 그분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호들갑 떨지 말라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삼으라고. 그분께 부탁한 모든 것들은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듯이 자연스럽게 전혀 믿음이 없었던 신앙인도 아닌 하인들이 그냥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말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런데 너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했다고 하면서 어찌 이 하인들보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이 하인들의 모습과 비추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바로잡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뭐라고? 포도주가 뭐라고?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부어 주시는지요? 주님께 간구하면 내가 10을 간구하면 100,000만으로 주시는 주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요구한 건 10이었는데 받은 건 100,000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모시는 예수님께 최상급 포도주 만들어주세요 부탁한 적 없어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면 조금만 해도 돼요. 양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아무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600병 정도 되는 큰 포도주를 만들어주시고 최상급 만들어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믿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면 그 간구를 들어주신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처마 밑에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바로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께 다가가면 그분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간구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이상의 백배 천배로 갚아주시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은밀하게 기적을 행하실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때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표적에는 방향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계시의 한 자락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인류 최대 표적 이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그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당신의 뜻을 좇아 당신의 영광을 따라 십자가를 지나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이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행했느니라. 나의 제자된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오직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아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영광을 따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지어다.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찬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살과 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시작.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아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 주의 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왜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땅과는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사명을 받들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평택 원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나타낼 필요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렇게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가면 예수님이 평택 원리 교회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그의 의를 따라 행복하게 복되게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어떤 기적 이적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작은 필요 하나에도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의 종들이 수고하고 모은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의 필요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 주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간구한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